옷장이 왜 없습니까? 원룸인데 옷장이 왜 없어요? 옷장 있어요. 제가 중소기업 청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방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일단 방 소개를 먼저 할게요. 급하신 분들, 중소기업 청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뒤로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방이 재밌어. 일단 방 리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그냥 흔한 원룸이에요. 흔한 원룸인데 지금 여기는 신축 첫 입주, 한 번도 사신 적이 없고 건물 지어진 지는 한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여기 싱크대랑 뭐 전기레인지, 밑에 보시면은 세탁기 이런 게 있고. 근데 원룸 사실 때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돼. 싱크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싱크대가 굉장히 작아요. 냄비를 좀 이제 큰 손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단 말이야. 이런 세세한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냉장고를 보시면 원룸에 비해서 냉장고는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 뭐 냉장고가 한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뭐 기본 냉장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음식을 집에서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냉장고 좀 작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 신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넣어주셨고요. 한번 뷰를 한번 볼게요. 자, 생각보다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여기가 좀 사실 집이 언덕도 좀 있고 좀 고층이다 보니까 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씨,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네. 근데 원룸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게 가끔 제가 이제 고객님들이랑 방을 보여드리거나 했었을 때 이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고층입니다. 이제 뭐 5층 이상이다 보니까 이 집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했었을 때 여기에 밧줄을 달아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용도로 쓰는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법의 문제나 이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달아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너무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요. 네,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지현 씨, 근데 여기에 옷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옷장이 왜 없습니까? 원룸인데 옷장이 왜 없어요? 옷장 있어요. 옷장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옷장이라고요? 네, 이게 옷장이에요.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옷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걸어야 됩니다. 굉장히 깊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네. 옷은 어떻게 갈아입는 거죠? 갈아입는 건 나가서 다 갈아입으면 되는데, 이제 옷을 걸 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옷을 걸면은 지금 바닥이랑 위랑 이제 공간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코트 같은 걸 혹시 걸 수 있을까요? 코트는 사실 끌리니까 조금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쥐새끼 같으세요. 지현씨, 근데 네. 옷장 위에 있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이제 각도 져있고 하는 거 보니까 침대를 놔둬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계단이 따로 없어요. 계단이 따로 없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너무 높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에 매트릭스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침대가 나오는데, 싱글 사이즈 하나 정도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침대가 다 크기와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죠. 무조건 이 사이즈로 침대를 놔둬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천장도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점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여기서 점프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여드리는데, 자, 화장실이 좀 협소합니다. 화장실 쓰려면은 닫고 앉아야 돼요. 앉은 상태로는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조금은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서, 네, 여기 샤워를 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사방으로 물이 튀길 수 있다는 점 잘 아셔야 되시고. 진우씨, 이 방의 가격은 얼마죠? 여기가 1억 7천만 원이에요. 아니, 이 방이 1억 7천이라고요? 네, 1억 7천만 원인데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제가 중소기업 청년자금 제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중기청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80%. 근데 첫 번째, 중기청 100% 받으시는 분들 매물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집들이 흔치가 않거든. 10분 중에 한 9분 정도는 80% 대출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그리고 연봉이 3,5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한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달밖에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이 200이야 그럼 나 중기청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00만원에 연봉으로 치면 2,4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지만 연봉의 3.5배까지만 중기청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집의 보증금이 2억을 넘어가 버리면 중기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계약하는 집이 전세가가 1억이다 그러면은 8,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2,000만원은 자기 부담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1억을 최대 다 받고 싶다, 계약하는 집 보증금이 최소 1억 2,500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최소 1억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방 알아보시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난 중기청을 받고 싶다, 어떤 대출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